알겠습니다. 자, 이번 맵은 Ruins of Rouen. 네. 1대1 맵이고요. 자, 한스 커피 미국과 그리고 예비군님 국방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맵은 Ruins of Rouen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녹화 방송이나 리플레이 방송이 아니고요. 생방송이고 지금 두 사람이 이 시간에, 그러니까 2014년 3월 2일 저녁 8시 36분 이 시간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같이 참가해서 이제 옵저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자, 6시 지역 한스커피 미국, 그리고 12시 지역 국방 예비군님입니다. 맵은 Ruins of Rouen입니다. 네, 미디움님. 네, 21이 뭐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또 새로 나왔다고 그러네. 네, 저 없어요. 자, 국방 4티어. 4티어, 4PO. 피오 스팸이죠. 4PO 라인 5PO 뭐 빠른 티어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미국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엔지니어 배럭으로 표준 빌드를 가고 있습니다. 5PO죠. 5PO고 지금 기름 먼저 먹죠, 맞죠? 기름 먼저 먹은 거 보니까 기름이 되는 대로 2티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바로 2티어를 건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탄병이 또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러면. 네, 초코님 저게 참신한 게 아니고 그 조금 약간 유명해진 빌드입니다. 오피오니어 빠른 2티어 척탄. 굉장히 강력해요, 그것도. 성공을 하면 강력한데 미국이 또 바로바로 눈치를 채버리면은 또 다른 대응을 하겠죠. 지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대응을 한다는 게뭐 결국은 매폰을 올리고 또 스나이퍼를 뽑는다든지 그런 모습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엔지니어와 피오니어 조율하고 있고요. 자, 지금 예비군이 승부다 하면서 지금 2시 지역에 예, 뮤니션 포스 지금 받고 있죠. 자, 피오니어 움직이면 안 좋은데, 근데 뒤에서 지금 피오니어 한 군데 더 오기 때문에 이러면 엔지니어가 밀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피오니어가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거를 지금 봤어요. 세 군데 있는 거를. 그래서 억 하면서 지금 엔지니어, 피오니어 하나 지금 가고 있고요. 자, 지금 피오니어 세 군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땅 먹은 것도 봤기 때문에, 이런 피오니어가 좀 많은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한스커피가 지금 느낄 거예요, 약간.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하겠죠. 혹시 피오 스팸?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예, 조건이 또, 예, 본진의 시프 나이만 꿀망이겠네. 그렇겠죠, 아마. 그럼 부랴부랴 뭐 1티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부랴부랴 CP가 된다 그러면 도격대를 뽑는다든지 그러겠죠. 자, 빠른 티어 5PO 2000의 전략이죠. 자, 2티어 올렸고요. 자, 라이플님 봤습니까? 이제 가는데, 아 보니까 난 여기로 이틀이 살줄 알았는데 이제 철조망을 건설을 해놨네. 아뭔 철조망을 이렇게 막 많이 건설해놨는데. 서로 교전을 피하는 모습. 서로가 아니고 이제 국방이 이제 교전을 최대한 피하고. 뭐지? 한오마그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저 한오마그가 물론 이제 그 피오니어가 탑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기름이 된다 그러면 바로 지금 3티어로 가가지고 한오마그 저 화염방사 한오마그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싸우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저 기존 이제 바닐라 컴퍼니처럼 화염방사 한오마그가 공격력이 별로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격력이 굉장히 저 현실적으로 수정이 됐거든. 그래서 지금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은 피오니어 두 군데가 화염방사 업그레이드를 하고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그 정도 공격력입니다. 그런 화염방사 그 한오마그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자, 착탄도 나왔고요.
지금 선수류 지금 간 걸 봤죠. 이제 수류탄 지금 간 걸 봤고. 아, 또 항로마구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아, 바로 제압되고. 예. 선수류가 아니고, 예. 13명의 수류탄 타고. 또 던지죠. 예, 지금 여기 포스 있는 것 같아요. 바닐라 컴퍼니가 뭐냐면은, 아, 저 스키방. 스키방 바로 업그레이드 했었구나. 아, 좋죠. 자, 지금 개도파괴가 된 우리 저 하노마그. 그런데, 아, MG가 앞뒤로 달려있어가지고, 아, 라이플이 다 제압돼버립니다. 이러면은 계속 비기다가 또 스티키방을 하나 또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 제압돼버리는 스티키방을 던질 수가 없죠. 아, 그리고 또 리트리다던 보병 하나 또 제압돼버린 모습. 눈물 나죠? 아, 스티키방 던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겠는데. 지금 잡지 못하고. 아, 한스. 눈빛 다 쨉니다. 그리고 라이프 하나 또 올라오죠. 아, 얘는 완전히 엔진이 맛이 갔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고. 피오니어가 바로 수리를 해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봐야겠어요. 라이플. 자, 한우마군 날아간 것 같고. 그렇죠. 자, 라이플 먹었고. 그리고 한우마군 하나 더 탑승하는 모습이고. 자, 어느새 지금 거점이, 예, 여기 있는 지금 우리 11시 지역에 있는 10유니션이 또 끊겨있어요. 자, 바닐라 컴퍼니가 뭐냐면은, 그, 저, 오리지널, 그니까, 그, 예, 저 모드가 아니라, 일반, 저, 우리, 저, 순수한, 그, 게임을 말합니다. 예, 왜 바닐라가 부르는지는 저도 몰라요. 양극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두 개가 다른 MG에요. 네, MG가 달라요. 방금 이제 소리도 좀 들어보니까 다르죠. 앞쪽 거는 툭툭툭툭 거리는데, 뒤에 거는 쫙 하잖아. 그래서, 앞이랑 뒤랑 이제 MG가 달라요. 뭐 데미지나 이런거 스펙을 보면은 비슷비슷해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 제압력이 달라요. 제압력이 전방꺼보다 후방께 제압력이 올등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안 건드렸어요. 그런거 뭐 건드릴 이유 없죠. 한우마그 또 그런 또 예 핀포인트가 있고요. 핀포인트 히든 포인트가 있고요. 자, 척탄병 계속 나오고 있고, 한우마그는 하나 줬기 때문에, 자, 지금 저 빠른 2티어의 좀 메리트가 약간 지금 줄어드는 느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차량 지금 하나 잡은 게 이거죠. 자, 이 라이플이 지금 차량도 하나, 지금 한우마그도 하나 잡아먹었고, 그리고 지금 피오니어도 이렇게 잡아먹었으니까. 자, 바로 잃어봐죠. 예, 이러면은 베테랑시가 빨라요. 자, 그리고 또, 예, 아, 또 스티기반 맞죠. 안 좋아요. 빨라야 좋을 게 없는데. 자, 척탄병 지금 커버도 싸우는데 바로 수류탄 까야죠. 수류탄 서로 던져야 돼. 아, 라이플맨, 예, 자꾸 지금 척탄병 잡으면서 또 잃어. 이러면은 지금, 예비군님 지금 자꾸 지금 악재가 와요. 라이플 지금 RPG가 되고 있는데. 아, 이거 무슨 경험치 좋은 거 아니고. 아, 수류탄 좋아요. 아, 예, 한스 미처 못 봤죠. 수류탄. 정 맞고. 자, 그리고, 예, 우리 저, 한스는 또 라이플맨 두 군데를 이렇게 교전하면서 나머지 두 군데로 우회를 해가지고. 저기 거점을 먹어주는 모습이고. 이 지금 이 라이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지금 전략 거점을 끊겠다 이런 생각 같아요. 이 끊기면 이제 다 끊기는 거죠. 자, 그리고 예, 바가 게이바를 줄여서 바라 부르는 거 맞나요? 찰진 파워. 자, 예, 저거 제가 수정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걸 수정하려고 다른 걸 손댔다가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래가지고 제가 롤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트리다던 보병이 이렇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없애려고 제가 좀 수정을 했었는데, 그걸 수정을 하니까 또 우리 집에 그거 있잖아요. 저 개배우 기갑척단병 전차군단에 개배우 기갑척단병이 리트리다던 보병 제압사격 해가지고 좀 느려지게 하는 거, 그 현상이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수정을 다시 되돌렸습니다.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피오니어 지금 중앙에 있는 거점 먹으려고 하고 있고. 바움 라이플. 예, 라이플이 바움을 하면은 라이플이 달라집니다. 땡 라이플과 바라이플은 엄연히 다른 유닛이에요. 완전히 유닛이 달라져요.
자, 첫 단면 세 군데와 한호마그 좋죠. 근데 사실 계속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한호마그가 좀 화염방 싸울 그래도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래도 첫 단면은 첫 단면이라고, 예, 라이플도 아 라이플이라고 써놓고, 그러나 라이플도 예, 첫 단면을 죽여가지고 2업을 하는 거죠. 자꾸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1차전이 반복되면 될수록 라이플은 적없이만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방이 자꾸 밀립니다. 안 좋아요. 자, 수류탄 까야죠 하나. 수류탄 안 까나? 수류탄 안 까고. 자, 그리고 독일은 이제 정예 보병 업그레이드. 지금 보병 2업했어요. 위에 지금 철수 2개 달려있죠. 보병 2업을 했고, 아, 수류탄 꺼내고. 30피 더러운 한우마그. 3피 더러운 한우마그. 무슨 말이지? 3피? 3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우리 테크를 잠깐 보니까, 자, 보급창까지 올려놨고, 지금 의무대를 올렸죠. 이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을 할 때, 보급창을 올리고 바로 차량기지에 올리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뭐, 차량기지나, 그, 저 보급창을 안 올리거나, 이제 차량기지나 전차공장 안 올릴 거면 보급창을 안 올리거나 이러는데, 사실 정말 잘하는 미국들은 보급창을 빨리 올립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유지비, 병력 유지비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맨파워 수급량이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직까지 바라이플 가지고 버텨볼 만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차량기지 올려가지고 뭐 다른 한타를 지금 준비는 안 합니다. 왜냐면 기름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차량기지 가기보다는 바로 전차공장을 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미국이고요. 아, 이거는 인스파이어드 어서트. 아, 좋아요. 아, 인스파이어드 어서트. 예, 강습. 강습 선도. 아, 공격이 굉장히 강하죠. 예. 외주. 라이플 전멸. 어, 리드리더는 라이플 하나 전멸. 아, 인스파이어드 어서트 엄청 세요. 쩔어요. 아, 좋죠. 자, 생선님 들어오셨고요. 자, 인스파이어드 어서트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공격력이 두 배가 올라가죠. 예, 보병들의 공격력이 두 배가 올라가면서 이제 받는 피해가 이제 또 한 두 배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모드의 부분을 또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강습 선동을 했을 때 공격력은 두 배로 올라가지만 받는 피해는 두 배는 아니고 한 1.5배, 1.7배 정도까지밖에 피해를 안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습 선동, 그리고 뮤니션도 50원에서 40원으로 지금 가격이 인하됐거든. 싸졌거든. 그리 써볼만 해요. 괜찮은 것 같아. 자, 지금, 아, 얘 또 스티키밤 두 개 또 시간차로 던져가지고, 예, 바로 지금 계속 파괴해버리는 모습. 괜찮죠? 수리네. 아, 테러를 갔구나. 인스 짱. 예. 인스 짱. 정말 좋았어요. 인스파이어드 어서트. 예, 생선님, 저, 지금 제가 그 팀스픽 켜놨거든요. 들어와서 좀 해설 좀 도와주고 그러세요. 이 지금 혼자 하려니까 어제 뭐 무리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영안 좋아요. 또, 예, 우리 첫탄병 뒤로 빼는 모습이에요. 누가 왔다가, 아, 탄소님이네. 예, 탄소님 왔다가 또 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 국방은 또 병력 유지가 굉장히 또 괜찮죠. 첫탄병도 많이 쌓였고, 또 보병 2업도 했고, 2업임, 첫탄병 2업이면 이제 엘리트 아머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거든. 이제 일반 보병 아머가 아니라 엘리트 아머이기 때문에 또 더 잘 안 죽는, 예, 특히 바움 라이플한테 특히 강한 그런 모습 보여줬을 것 같고. 자, 엔지니어 또 내려오는데, 아, 피오니어 내려오는데, 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피오니어 체력이 영안 좋은데, 이거 지원 1업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피오니어. 피오니어 살아갔고요. 자, 화이망, 아, 한우마그, 예. MG판, MG 한우마그. 가서 멀리서 또 사격을 해주고 있는 모습 괜찮죠. 자, 밑에서는, 예, 첫탄병. 자, 그리고 M8이 지금 배치가 되었네요. 예, 차량기지 올려가지고 차량기지 올려서 M8을 배치해주고 있는 우리 한스커피 미국. 자, 그리고 라이플이 슬슬, 예, 배터리지가 슬슬 올라갑니다. 아, 라이플, 예, 2업하는 거 보고 혹하죠 지금. 미치죠. 자, 지금 이러면은 팍을 빨리 뽑아야 돼요. 부랴부랴 팍을 뽑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첫탄병님 판저 슈렉을 지금 우리들 하나씩 해주면 괜찮겠죠. 자, M8이 달려오고 있고요. 기회가 온게 슬퍼.
아, 들어옵니다. 아,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 엔지니어 전멸. 아. 카고팔 너무 세요. 아, 한호마그, 예. 251형, 예. 250형도 아니고, 251형이기 때문에. 아, 판조슈레. 아. 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진짜. 저게 이제 판조 슈렉을 보자마자, 이제 그레이운드가 뭔 짓을 해야 되면, 이제, 차량 폭탄 테러를 해서 했거든. 이제 자살동. 자살동을 쏘고,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가치를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레이운드 너무 안타까워요. RIP 2억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인스, 아, 인스파이어 더서트. 아, 쭉쭉 죽어놔도 이러면, 가면 안 돼, 이러. 뒤로 빼야돼, 이거. 이 싸우고 좋을 게 없는데. 아, 애들 죽어나가죠. 어씨. 판조 슈렉과 보병을 잡고. 판조 슈렉으로 보병을 때려잡는, 예, 인스파이어 더서트. 와,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쩝니다, 이거. 예, 코파, 또, 씨, 다른 게임 하다가 갑자기 또 들어와가지고는 뭐, 아니, 세상에, 이 지도를 할 줄이야. 예, 꺼져! 이런 말하면 또 진짜 나간대죠. 소심해갖고. 자, 아, 국방, 강력합니다. 철탄병, 엘리트 한번 깎이고 나니까네. 이거 뭐, 인스파이어드 어서트 그 쓰고 나니까. 애들이 안 죽어. 한손이 극혐해. 네. 루인종의 로엔. 네, 로엔. 아, 또 인스. 또 인스. 아, 인스지. 아, 더러워. 아, 이거 또 해. 또 보자. 아, 이건 터지겠지, 이번에. 아, 그리고, 예, 피온이 훅 가고. 그러나, 예. 우리, 임무 완료했는데, 예, 우리 라이프, 예. 피해가 너무 막심해요. 그 잠깐 싸웠을 뿐인데. 예, 라이플 두 군데가 거의 분주 전멸 위기죠. 6첩단 3업. 모조리 많아요. 예, 메디 펑커 하나 없는데. 예. 자, 독일, 예, 3업, 보병 3업 하는 모습이고. 자, 빅토리 포인트 194대 484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나가 없는 미국에서, 그렇죠. 저렇게 OPO 이스나 2국, 2티어, 빠른 2티어를 가는 이런 미국을 상대했을 때는, 예, 미국의 국방을 상대했을 때는, 바로 지금 WCS를 올려서 했어요. 스나를 썼어야죠. 아, 또 더럽게. 아, 아, 더럽게 또. 예. 아, 이게 뭐야. 아, 샌드백까지 올라가면서, 예, 인스하이어드스트 판조 슈렉으로 보병을 때려잡습니다. 진짜 세요. 열추적 딜도 나가야 되거든. 인수 대박. 미니션이 남아도 그런지, 예, 인스파이어 더스트를 계속 써요. 자, 차량. 이제 차량, 이제, 기지에서 이제 뭐가 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 지금, 어떤 희망사항으로는 미트 초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멀리서 적을 또 이렇게 좀 제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적도 결국에는, 예, 전차나 이런 건 없이 또 이렇게 계속 보병 위주로만 가고 있고, 지금 철탄비 또 뽑죠. 더럽게. 철탄비 지금 몇 분인가 내가 모르겠어. 아, 진짜 더러워. 아, 또 인스. 아, 또 인스. 아, 더럽다, 인스. 아, 엔지니어. 그 뭔 모르겠어. 전멸. 뭐, 저리 쎄. 인스파이어 더서트. 너무 셉니다. 제압사격까지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진짜. 라이브를 이어버려도 안 돼요, 이거는. 1.4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를 했는데. 라이프. 아, 헤비커버까지 어떻게든 가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메디킷. 어, 누구야, 메디킷. 와, 진짜 안 죽는다, 사망첩단. 사망첩단이 안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라이플이 죽어 나자뿐이죠. 예.
예, 생선님, 하다못해 기총이라도. 그렇죠. 기총소사라도 날려야 됩니다, 저런 거는. 저 인수를 썼을 때 사실 그렇거든. 사실 저 인수를 썼다 그러면 고맙다고 기총을 확 날려주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다른 중대를 갔나 봐. 중대를. 인수를 날려야 되는데. 인수가 기총을 날려야 되는데. 아. 아. 그쵸. 저 철탄병 와가지고 우리 또 대륙 날려주는 저 엘리전 들어갑니다. 아, 또 인수. 진짜 더럽다. 아, 너무 더럽다. 헤비커브가 있게 하면서 인수. 보급장 날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오진이 날아가고, 라이플이, 니엄 라이플이 다 죽어나가고. 제압을 당해도 꿋꿋이 버티는 우리 철탄병. 된다. 사람 맞아요. 다른 물질이 된것 같은데. 자, 이제 숨겨둔 사스나를 끌고 오세요. 물론 그런 거겠죠. 빅토리 포인트 20대 384.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얘네들 치료가 안 되는데요. 왜 이러지? 치료가. 아, 치료가 안 돼, 뭐야, 이거.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기가 깠었구나. 자, 점수. 아, 게임 시간 21분 36초. 예, 예비군님, 26,067점. 그리고 우리 한스커피, 예, 1,648점. 예, 이거는 뭐 거의 3배 가까이 갈라나 말라나 2.5배 차이. 예, 2.5배 차이. 119킬, 34데스. 와, 진짜 죽었구나, 적당병. 이게 지금 거의 절반은 지금 피오니아 죽은 거야, 피오니아. 그리고 지금 차량도 몇대 죽고, 지금 한우마간 두세 대 터졌잖아. 아, 한스 커피, 진짜 눈물 난다, 이거. 와, 너무 강력하다, 인수.